선거 다음 날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한 한동훈 대표입니다. 목요일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이번 재보선에서요. 국민의힘으로서는 텃밭이긴 했지만 이른바 오빠 악재를 딛고 두 곳에서 승리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입니다.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일단은 주도권을 쥐게 됐는데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오늘 아침 쇄신이라는 표현을 쓴 건 오로지 김건희 여사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백브리핑 형식이었다면 오늘 한동훈 대표가 재보선 다음 날 최고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그런 조치들을 신속히 그리고 반드시 실행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대외활동 중단해야 합니다. 나아가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드리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일단 오늘 아침 재보선 다음 날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분위기부터 만나봤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 이른바 한동훈 대표의 3대 요구한 얘기를 만나보기 전에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한동훈 대표 오늘 작심 만든 저 메시지 생각보다 강도가 셌어요. 차가 움직이려면 휘발유가 필요하죠. 정치인이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지지율입니다. 예. 즉 국민적 지지가 없으면 아무리 어떤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설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오늘 바로 이 선거 끝난 다음에 최고위원회에서 저런 이야기를 한 것 자체를 보면 결국 이번 선거에서 거의 이제 이 특히 이제 금정구 부산 금정에서 22% 포인트나 앞서는 그런 결과를 냈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큰 표차로 승리를 했습니다. 바로 그 어떤 힘을 얻어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그동안은 이제 여러 가지 백브리핑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제 대외 활동 중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해 왔는데 예. 이번에는 아주 정식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 요구는 다음 주에 있을 대통령과의 만남 그 전제 하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측면에서는 대통령에게 이제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예. 즉 대외 활동 중단과 인적 쇄신 그리고 제일 마지막 것이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뭐냐면 앞으로 이런 절차가 있을 경우에 거기에 어떤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예. 이건 결국 이제 그동안 오늘 아마 검찰에 이제 이 도이치모터 기소 불기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규명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김건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아마 오늘의 이 던진 메시지는 결국 지난 이번 재보선 민심을 받들겠다. 예. 즉 재보선에서 본인이 주장했던 그 주장들을 예. 결국 받아서 관철시키겠다. 그 의지를 오늘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 말씀은 특히 이 의혹 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됩니다.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의혹을 파헤치는 데 도와야 된다는 취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의원님 하나만 더요. 그러면 첫째, 이건 뭐 기존에 있었던 얘기고 김건희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필요하다. 둘째, 대선 전에 약속한 대로 대외활동 중단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용산 대통령실이 이걸 받아들일까요? 이 요구를? 저는 아마 대통령실이 굉장히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입장을 뭐 냈는데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를 냈는데 근데 결국 이번에 나타난 저는 민심은 저는 이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들이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예. 4월 12일 총선 패배, 두 차례 패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정치를 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변하겠다 이야기했지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마지막 경고 성격이죠. 마지막 세 번째 이제 기회를 준다. 만약 이 기회도 만약에 걷어찬다 그러면 예. 그때는 국민들이 이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저는 그런 의미로 이번 선거 결과를 보는 것이거든요. 예. 거기에 한동훈 대표가 이런 식의 어떤 요구 사항을 뭉쳐서 한다 그러면 저는 대통령실이 지금 상황에서 만약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세 번째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예. 우선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예. 그리고 인적 쇄신 이 부분만큼은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어느 수위 정도로 받아들일지 굉장히 고심할 겁니다. 그간 한동훈 대표는 조치를 신속하게 실행해야 된다라고 김건희 여사 관련 얘기했는데 오늘은 아예 그거보다 강도를 좀 더 높여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된다. 대선 때 약속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한동훈 대표 이런 자신감에는요 격전지로 꼽혔던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20% 넘게 22%포인트 격차로 민주당이 승리한 배경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선거 현장에서의 말씀은 지금 이대로 가면 너네 다 망한다. 나라 생각해서 너희에게 기회 한번 줄 테니 너희 한번 바꿔봐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변화와 쇄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기와 헌신으로 그리고 정교함으로 변화하고 쇄신하겠습니다. 구태정치를 쇄신하라고 변화하라는 것이 국민들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저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으니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먼저 쇄신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언론들이 저 한동훈 대표의 말을 좀 헤아려보니까 쇄신이라는 말을 한 11번 정도 썼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제 보선의 핵심 지역이었던 부산 금정구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22대 지방선거는 62대 37, 그리고 10월 16일 보궐선거 61대 38. 물론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서는 이런 정도에 있었지만 총선에 비해서는 오히려 좀 수치가 더 벌어진 경향도 있었고요. 김기웅 대변인님, 네. 실제로 이런 22%포인트 압승을 한동훈 대표가 여러 이른바 카톡, 오빠 악재를 딛고 많이 이끌었다는 평가인데 어떻게 개인적으로 판단하세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잘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 뭐 대통령보다 한동훈 대표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이런 것들을 공치사하다 보면 이건 본질에서 멀어지는 형국이거든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도 얘기를 했지만 국민들이 마지막 기회를 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2022년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 이후에 바로 치러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도 높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해서 지금 높은 게 아니고요. 저는 상대적으로 저 선거와 저 선거, 그러니까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지난 4월 총선이었었습니다. 그때 총선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그 1등과 2등의 격차가 13.25%였습니다. 그때는 많이 좁혀졌죠. 근데 지금 다시 4년 전과 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총선 때 그렇게 일방적으로 어느 정도 많이 좁혀졌는데 총선 이후에 야당 이재명의 민주당이 보여준 탄핵을 하겠다, 계엄을 하겠다,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 그리고 부산의 금정의 국민들이 뭔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한쪽으로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결집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근데 이제 뭐 여러 해석이 나오고 뭐 누군가가 누가 잘했다 뭐 이런 선거 평가는 이제 각각의 영역이기 때문에 일단 뭐 지방선거도 그렇고 총선에 비해서 지난 4월 총선에 비해서도 뭔가 이번 부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텃밭이긴 하지만 수성에 성공했다라는 평가는 분명히 나와서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근데 이승훈 변호사님 오랜만입니다.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도 다음 화면을 볼게요. 이거 잠시 뒤에 또 만나볼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실제로 김영배 의원 혈세 낭비, 뇌출혈로 세상을 등진 전직 구청장을 마치 폄하하는 듯한 발언 때문에 오히려 생각해보면 민주당의 이런 악재도 분명히 이번 선거 결과에 있었어요. 일단 악재는 악재죠. 보궐선거 원인이 분명히 과로사로 돌아가셨는데 이걸 갖다가 혈세 낭비라고 했다는 것은 왜 보궐선거가 일어났는지를 김영배 의원이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언을 한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고의적으로 말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사과를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 이번 선거에서 왜 이렇게 22%나 큰 차이가 났을까 저도 생각해봤는데 그건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는 것은 이미 있었던 일이고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의 국민의힘을 조금 구분한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부 포기를 하고 한동훈 대표가 쇄신과 변화를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 문제, 굉장히 민감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들이받았단 말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에게 그러면 이번에 한번 해봐라, 기회를 주겠다. 예, 예.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보다 높은 득표율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예. 결국에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독대 과정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한동훈 대표가 독대 결과는 좋지 않을 거라고 봐요. 예. 왜 그러냐면 벌써 독대하기 전에 대통령이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처분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 독대에 이거 밥상에 올리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명태균 씨 문제로 얼마든지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이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이 의혹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너무 치명적이다. 그리고 굉장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1차 독대는 저는 좀 실패하고 빈손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의 이승훈 변호사가 보셨을 때도 물론 이 김영배 의원의 악재, 민주당 차원에서 뭐 금정 구민들을 자극한 이런 발언도 충분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진악재가 될 수 있겠지만 한동훈 대표와 용산 혹은 대통령과의 차별화가 일단 어느 정도 먹혔기 때문에 20%가 넘는 격차로 국민의힘이 금정구에서 이길 수 있었다. 뭐 이런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아침에 이른바 김건희 여사를 향한 3대 요구안을 한동훈 대표가 내밀었다면 여기에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까지 아침에 가세를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이 본인 사법 리스크 방탄하는 데 급급하다. 얼마나 저희 당이 비판을 많이 해왔습니까? 이재명 방탄은 비판하면서 김 여사 방탄을 자처하게 된다면 이거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자, 이거는 그러면... 아니죠. 예. 내로남불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김 여사 논란과 지금도 진행 중인 의정 갈등에 대해 국민의힘이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지지를 해준 이유를, 그 의미를 엄숙히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국민의힘은 역사와 국민 앞에 죄를 짓는 것이기에 저희는 용기와 힘을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포문을 열었고 한동훈 대표 가까운 인사들이 이제 그 목소리를 가세를 했습니다. 신지호 부총장.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비판하면서 김건희 여사 방탄 자처하면 내로남불 아니냐. 김종혁 최고위원, 김건희 여사 혹은 의정 갈등 문제 해결하라는 명령을 준 거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재명 대표 비판도 하고 왜 누군가가 총알을, 총구를 왜 내부로 향하냐 이런 것보단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책임을 갖고 그 이현정 의원 네. 내부 문제부터 먼저 푼 다음에 앞으로 전진해야 그게 개혁과 책임과 아닌데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오늘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단어가 쇄신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쇄신한 건 정말 가죽을 벗긴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그렇게 뼈아픈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과연 국민들에게 지지해달라고 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 자, 아마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바로 내로남불일 겁니다. 자, 왜 5년마다 10년마다 보통 정권이 교체가 되는데 왜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을까요? 바로 우리 국민들은 그 내로남불에 아주 질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저는 표를 준 거라 보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바꿔놨는데 근데 똑같은 내로남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예. 우리가 보시겠지만 그러면 그렇게 스스로에게 좀 엄격해야 되는데 왜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을 받아도 괜찮고 도이치모터 사건에 연루돼도 4년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이제 불기소를 하느냐. 근데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지금 10만 원 쓴 거 가지고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어떤 국민들로서는 물론 세세한 부분 따지면 예. 내용은 다르겠지만 그러나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집권 세력이 윤석열 정부가 좀 더 스스로에게 좀 더 엄격해져야 된다. 예.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지만이 다시금 이 정권을 신뢰하고 정권 연장을 하는 것인데 문제는 예.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제 국민들이 어떤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저 민주당이 그렇게 방탄을 하는데 문제는 이쪽도 똑같은 방탄을 하면 예. 너나 똑같다 이런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지 않겠어요? 즉 보수가 도덕적 우위를 점하고 예.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정권을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선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바로 김 여사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것이고요. 또 특히 보수는 그동안 유능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의정 사태를 보면 예. 유능하지가 않아요. 그냥 무대뿌로 밀어붙이니까 지금 이 사태가 꽤 오래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즉 유능하고 도덕적이라는 그런 어떤 정권의 가치를 가지려면 예.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바로 그 부분을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뭐 내부 공격 운운하고 있는데 내부 공격도 공격받을 만하니까 공격하는 거죠. 예. 아무도 없는데 공격하겠습니까? 끊임없이 그렇게 자기들 방탄만 치다가는 똑같은 처지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 다음 날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했고 이제 원래 선거 끝나고 또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도 예정이 돼 있으니까 장유 변호사님. 네. 근데 독대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독대에서 할 얘기를 한동훈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다 쏟아낸 셈이 됐기 때문에 이거 독대를 안 하기도 그렇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얘기가 나올지 그게 추미애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독대 요청이 거듭됐을 때 물리다가 이제 본인들이 결단을 내렸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기세가 좀 역전된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이죠. 그렇다면 대통령실로서는 바로 만날 동인이 좀 사라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구를 이미 공개된 한동훈 대표의 3대 요구를 수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제일 첫 번째로 풀어야 될 숙제처럼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예. 대통령이 저는 이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지극히 낮지 않나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맞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민주당이 선거 앞두고만 뭐 맞는 얘기를 한다 이렇게 폄훼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워딩 자체 맞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개 행보 자제해야죠. 도이치모터스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처리했어야죠. 그런데 이미 그 부분은 실기해버렸죠. 왜냐하면 무혐의 처리가 돼버렸으니까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로서도 올릴 수 있는 의제 자체가 조금 퇴색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입장이 사실상 나온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어떤 반계를 든다라는 취지였죠. 예. 그런 권한이 없는 한동훈 대표의 어떤 워딩에 굉장히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정부가 바뀔 수 있었으면 진작에 바뀌지 않았을까 합니다. 여러 정치적 모멘텀이 있었는데 그럴 능력과 의지 보여주지 못했죠. 그런데 지금 와서 아주 혁신적인 이런 안을 수용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보수 언론에서도 영린이라고 거론하는 여사에 대해서 전격 수용을 한다. 그 광경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여서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입지도 좁아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예. 독대 앞두고 쇄신을 11번 언급했고 잠깐 그 금정 때 이제 금정구청 선거에 한동훈 대표가 이제 내려가서 일단 뭐 선거 관련 얘기를 꽤 집중적으로 하고 한 대여섯 번 갔나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실제로 그 도보 순회를 하면서 여러 그 선거에 집중하는 모습도 많이 화면에 좀 잡혔었는데요. 어찌됐건 한동훈 대표가 3대 요구안까지 내걸 정도로 김건희 여사 문제가 최대 분수령을 맞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